자, 오전에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한번 했었는데 이 원장님들이 완전 대박이라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딱 느낀 건 뭐냐면 정말 테크닉이 없는 원장님들 있죠. 그 원장님들이 진짜 잘하더라고. 이거를 센터니들이랑 지금 아웃사이드니들이 새로 출시가 됐는데 얘가 지금 1mm고요. 센터니들이 1mm고 0.75mm예요. 그래서 여기 플라스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면을 채울 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흑채 느낌이 있고 아니면 파우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도트 형태가 아닌 그냥 파우더처럼 쫙 뿌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수리를 해보면 도트를 수압으로 앞만 여러 차례 찍어도 이 주변 머리가 되게 까만 분들은 더 까맣게 하기를 원하는데 이 도트를 다 메꿀 순 없잖아요. 이 도트를 다 메꾸면 면이 되겠죠. 다 메꿀 순 없잖아요. 이럴 때 이제 채워준다든지 아니면 그 저희가 SMP를 요즘에 헤어라인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헤어라인을 견적을 내고 헤어라인 플러스 추가 견적으로 여기 SMP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베이스로 1차, 2차를 얘로 깔아주면 엄청 빠르게 원하시는 바로 육안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저희 신랑 머리를 여기 도트로 찍었거든요. 이 아웃사이드 니들이랑 센터 니들, 이 그 오토 기능을 사용을 해서 뿌린 듯하게 다 찍는데, 정수리 이만큼 찍는데 3분, 5분 안 걸렸어요. 원장님들 다 보면서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했었거든요. 정말 엄청 빨리. 예, 좀 엄살이 심해서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그 긴장돼서 그렇대. 바늘이 12개가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긴장돼서 그런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가 끝이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아픈 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바로 직후에 봤을 때도 육안으로 본인이 느낄 만큼 굉장히 괜찮고, 이 SMP를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직후보다 3일 정도 뒤에 훨씬 더 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점을 굉장히 크게 찍었을 때 3일 뒤에 그게 3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이면 한 3일 뒤에는 좀 더 진하게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장님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니들이 12개를 한꺼번에 찍는 거다 보니까 이제 속도를 조금 낮추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속도를 너무 빨리 했을 때 한 군데 너무 여러 번 찍게 되면 얼룩이 질 수 있겠죠. 그 얼룩이 안 지게끔 펼치는 거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건 간단하게 연습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은 굴곡져 있잖아요. 평면이 아니다 보니까 몇 번만 연습을 좀 하셔서 본인 손에 있게끔만 하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오토 기능에 사용하는 이 니들이 SMP를 안 배우셨던 분들은 오토 기능을 사용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스테이 기능이 있는 수압 기법으로 자동으로 하는 거 있죠. 이거는 오전에 어떤 원장님들 시켜보니까 수압 기능도 제가 오늘 그 오토로 찍는 거는 잠깐 보여드릴 건데 도트 찍는 형식의 패턴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 패턴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수압 오토는 배우신 분들이 활용하면 정말 좋은 기능이에요. 배우신 분들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오토 기능으로 만약에 도트를 찍고 싶다 그러면 3P라든지 1P, 아웃사이드 쪽은 1P로 사용을 하셔서 두두두두 하는 그 핸드피스 있죠. 그걸로 두두두두두두두 하시면 되고, 3P로는 정수리나 이런 쪽에 이제 점을 표현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센터나 아웃사이드 면 그 파우더처럼 뿌린 듯이 할 때는 얘네 니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자분들 특히 좀 빈 모들이 많잖아요. 여자분들한테 제가 손님한테 하는, 실제로 그분이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시술을 하는 저희 고객님인데 그분 거를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분 시술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그분 역시
저는 이제 물론 수압도 하는 사람이니까 스테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걸 설명드리고 사용을 했더니 손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야. 왜? 본인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손으로 찍는 느낌도 괜찮지만은 이게 뭔가 기계로 일률적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든대. 그래서 만약에 SMP를 그 정통으로 배우신 분들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활용도가 높은 머신이고 만약에 SMP를 전혀 안 배웠다, 정상 교육을 안 받았다 하면 왜냐하면 두피는 한번 잘못하면 조금 데미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 기능은 교육을 받으신 후에 사용을 하시고 오토 기능으로 점을 찍는 그 정도는 이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웃사이드나 센터 이쪽 니들도 한 2회 정도는 2회 정도만 해도 여기 많이 빈 모두 굉장히 많이 채워집니다. 다만 이제 얼룩이 앉게끔 하는 연습 오늘 할 거고요. 얼룩이 앉게끔 이제 펼쳐서 하는 연습. 왜냐하면 12개를 찍고 있기 때문에 롤링을 해도 안 돼요. 롤링을 해도 같은 자리 여러 번 지나가죠. 그러니까 저는 보통 S자로 이렇게 들어가고 만약에 1회차 시술이 끝난 다음에 원장님들이 한 3번 정도는 하셔도 되지만 1회차에는 한 번 정도 지나가고, 왜냐 사람마다 이게 테크닉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지나가고 일주일 뒤에 확인한 다음에 한 번 정도 더 이제 뭉친 부분 안 뭉친 부분 해서 이제 고르게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오토 니들로 해서 두두두 하는 걸로 점을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SMP 그 기본적으로 대머리는 안 됩니다.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 대머리는 말고 거의 고객층이 대머리가 많이 오시는 게 아니라 빈모들이 많이 오시고 여자 남자를 따졌을 때 남자보다는 여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손님 한 분을 잘 해드렸을 때 5, 60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손님 비율이 40대 후반에서 50대가 가장 많아요. 그 50대 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굉장히 골프 모임도 있고 무슨 모임도 있고 여가 생활을 많이 즐기는 이 나이대잖아요. 한 명을 해놓으니까 줄줄이 속인 거야. 정말 난 뭐 했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까매 보인다 해가지고 전부 다 막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 반영구를 하시러 오시면 결로만 채워서 여기 안쪽 부분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M자는 되지만 여기에 명암 두 장 정도가 SMP가 추가가 됩니다. 거의 그렇게 해서 이제 금액 단위가 백 몇십이 나오죠. 136만 원인가? 하여튼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모르겠지만 지금 SMP 고객이 헤어라인 플러스 SMP 해가지고 금액 단위가 원래 반영구만 할 때보다 굉장히 그 매출이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만 활용을 하시면 아마 매출 증대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머신 니들은 다 아실 테니까 지나가고요. 오늘 이제 미세 도트 뿌린 듯한 느낌으로 얘로 이제 그 아웃사이드 니들이랑 센터 니들을 사용을 해서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볼 거고, 얘로 마찬가지로 오토로 점을 표현하는, 점이 일률적입니다. 수압으로 찍는 것보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점을 찍을 때 머물러야 되는 사람이 있고 깊이가 1mm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100% 만족은 안 되겠죠. 그거는 교육으로 원장님들이 정통 교육을 받으셔서 수압을 익히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그냥 잘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걸로 충분한 이제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선명한 점을 찍고 싶으면 이 스테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요것도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여기에 사용하는 니들은 다릅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니들은 타투 슬러브를 갈아 끼워야 돼요. 타투 슬러브로 갈아 끼워서 SMP 전용 니들 1P랑 3P 또는 포크 2P, 포크 3P 요 니들을 사용을 해서 기능은 여기 한번 버튼을 더 누르면
SMP 그 두피 타투라고 했죠. 여기에서 2초간 누르게 되면 진짜 타투입니다. 바디 타투. 바디 타투 기능은 잘 안 쓰기 때문에 우리 반영국 원장님들이 숨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디 타투로 기능이 돌아갈 때는 파란색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뚱뚱 누를 때는 얘네 둘만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시는 원장님들은 SPMU 요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전통 수압 기법. 수기로 찍는 기능은 SPMU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압 오토 기능 있죠. 스테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타투 기능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웃사이드 니들이 들어가는 범위는 요렇습니다. 자, 여기는 수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핑크색. 핑크색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수압 또는 반영구 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아웃사이드 니들로 채우는 부분은 뭐 그림이니까 이제 원장님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봐요. 조금 뒤쪽 부분부터. 왜냐, 앞쪽은 잘 들어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앞쪽에 뭉칠 수 있잖아요, 그죠? 롤링을 잘못했다. 그래서 약간 뒤쪽부터 채워주는 느낌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센터 니들은 정수리 부분, 이 전체 여기,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수압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적용하는 고객의 범위, 고객의 범위는 정수리가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 빈모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M자형 탈모인 분들, 반영구랑 접목시켜서 이제 SMP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수압이 병행되면 정상 금액을 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냥 뿌린 듯한 느낌의 점이 들어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을 한 반 정도 측정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수압을 냈을 때는 조금 유지기간이 많이 깁니다. 유지기간이 2년에서 8년 정도 길어요. 길면서 2년에 한 번씩 보통 밀도 보강을 합니다. 그 끝에 소실되는 부분들 빠지면 밀도 보강을 하는데, 이 완전히 이 뿌린 듯한 느낌의 오토 기능이 들어갔을 때는 유지 기간이 좀 짧아요. 반영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빠지는 게 더 좋아,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지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반, 2년 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깊이가 1mm, 0.75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소실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금액적으로 전통 수압기법이나 일반적인 SMP 금액을 받기보다는 시술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돼 있죠. 단축이 돼 있으니까 원장님들이 금액 측정을 일반 SMP보다는 요 정도 뿌린 듯한 느낌의 연출을 했을 때 두 번 또는 세 번만 하면 되거든요. 이건 대머리 뭐 일곱 번씩 들어가는 이런 작업도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씩 들어가는 작업도 아니고 전체 하는데 한 25분, 정수리만 하는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한 2, 3회만 하면 반영과 하듯이 끝나는 작업이라서 금액을 반 정도 측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정확히만 잘 들어가면 색소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앉는데 웬만하면 저희 고객님들은 소실률이나 아니면 피지 분비가 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일주일간은 운동을 좀 자제를 시킵니다. 네, 운동을 자제를 시키고, 만약에 원장님들이 여기에서 수압 기법을 병행을 하고자 하면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가 있겠죠. 금액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원장님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베이스를 깔아주고 이거를 수압으로 찍었을 때랑 그냥 수압으로 찍었을 때랑 빛반사가 틀려요. 공판에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1회차, 2회차 정도는 베이스를 좀 깔면서 수압을 조금만 들어가도 이 사람이 오로지 전통으로 수압으로 1회차, 2회차 했을 때는 크게 느낌이 많이 없어요. 한 3, 4회차 들어가야 육안으로 주변에서 알 만큼 되는데, 1회차, 2회차를 깔아줬을 때 수압을 같이 들어갔을 때는 본인도 직후에 바로 느끼거든요. 일주일 안 돼서 그 만족감이 입소문으로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대머리 말고는 이 오토 기능을 접목시키면 원장님들이 좀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마취도 안 하죠. 시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구 시술이든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도 시술이 금방 끝나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잘 접목시키면 될 것 같고요. 자, 영상 한번 보실게요. 영상은 이분 시술 끝나고 올라갈 거예요. 요것만 따로 올려줄 거죠. 영상 안 찍어도 돼. 보일 거예요. 뿌려져요. 두피에 바로 직후에 봐도 아웃사이드 니들이에요. 얘로 입술을 해도 대박입니다. 입술 5분 만에 끝나요. 이 센터 니들로 입술 5분 만에 끝나거든요. 엄청 착색 잘 돼요. 센터 아니에요. 앞쪽이에요. 지금 고객이 누워 계시잖아. 아, 그러면 이렇게. 여기는, 여기. 구렛나루까지. 이 정도는 아웃사이드 니들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여기가 0.75mm. 조금 적게 들어가는 거죠. 센터는 1mm. 이제 뒤쪽 정수리 들어가죠. 니들을 바꿉니다. 굉장히 쉬워요. 일률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니들 설정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끝까지 돌렸다가 살짝 넣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되는데 너무 빼면 플라스틱은 나와 있지만 너무 빼면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돌렸다가 살짝 넣어요. 그러면 롤링이 잘 돼요. 많은 부분은 헤어에 쿠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하셔서 깊이를 조절하셔야 돼요. 앞을.
했을 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없죠. 색소는 전용 니들 사용을 하는데 앞쪽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좀 밝은 분 같은 경우에는 206번 비율을 좀 많이 하시고요. 뒤쪽은 503번 비율을 조금 더 하시고 이분보다 많이 짙은 분들은 502번도 들어가고 501번도 들어갑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붉게 빠질 일은 전혀 없죠? 그렇죠. 우리 색소가 붉은 게 아니기 때문에 붉게 빠질 일은 절대 없죠. 206번 단독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붉게 빠질 일 절대 없습니다. 우리 헤어라인에 쓰는 색소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으로 많이 나올 때는 206번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거기에 두피 컬러에 따라서 아니면 모발 컬러에 따라서 원장님들이 블랙을 그 S&P 전용 색소 배합률을 달리 하셔야 돼요. 이 니들로 입술을 그냥 롤링만 해도 엄청 잘 12피가 한 번에 들어가니까 데미지가 하나도 없고 착색률 정말 끝내줘요. 붙지도 않아. 머리 전체 다 하는데 한 얼마 안 걸렸어요. 이분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정수리 요렇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요렇게 한 10분 하면 10분 안 돼서 거의 그냥 파우더 느낌은 다 찍어요. 니들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스테이 기능 사용을 할 때는 얘는 리듬만 잘 타시면 되는데 알아서 자동으로 머물다가 나와요. 알아서 찍고 나오기 때문에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옮겨주는 것도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빠르게도 할 수 있고 느리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전문가가 설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아무 두피나 막 3단계 이렇게 눌러서 확 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 그 전문 교육을 받고 시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S&P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저희 기계를 봤을 때 완전 감동을 하죠. 굉장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래서 물론 뭐 원장님들이 하실 수는 있겠지만 두피의 진단 자체를 어느 정도 깊이라든지 어느 정도 머물기라든지 이거는 전문 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은 또 도트의 어떤 느낌도 선처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눌러버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전문 교육을 받고 사용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여자분들이 대부분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객님이 느끼셨을 때 제가 그냥 수압으로 했던 느낌보다는 굉장히 일률적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했대요. 고객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두피 SMP를 하시는 분이나 교육을 받으신 분이 이 기계의 활용도가 엄청 높은 거죠. 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싹 하고 설정된 대로 우리 실장한테 딱 넘기고 이제 전나가. 네. 원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세팅만 잘 할 수 있다면. 반영고도 사람이 피부 두께가 다 틀리듯이 두피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 감을 다 아실 거예요. 알죠? 이거는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잘해요. 박치는 조금 힘듭니다. 박치. 박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박치는 조금 천천히 해서 하시면 되죠. 소리 들리죠? 그러니까 박치들은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 엇박자 있죠? 엇박자. 엇박자를 너무 잘하더라고. 바늘이 들어갈 때 찍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압으로 찍을 때 계속 생각하고 찍어야 되거든요. 고객과 대화를 못 합니다. 머물러야 되시는 분들은 고객하고 대화를 자칫 하다가 10개 중에 한 개는 퍼질 수도 있고 10개 중에 한 개는 도트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계속 쓰면서 해야 되는 거를 좀 신경을 좀 더 넣는 거지. 소리만 듣고 박자만 타면 손님하고 대화하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좋죠.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잘 들어가는 피부예요. 이분한테 만약에 스테이를 머물렀다간 다 퍼지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지금 오토 기능을 사용했을 때 다 남습니다. 100% 거의. 센터 니들이랑 아웃사이드 니들 지나갈 때 한 번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세 번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게 약간 숙달이 된다면 원장님들이 세 번 정도 했을 때 이제 완벽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한 번 정도만 시행하고 다음 주에 한번 보시고요. 한 2회나 3회에 걸쳐서 시술을 끝내시면 됩니다. 2회 때는 지나간 자리에 혹시나 조금 진한 부분 있고 연한 부분 있고 이거를 밀도를 맞추는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토 SMP로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점들을 이따가 그거 연습할 거거든요.
그 세기만 그 속도만 맞춰서 점들을 두두두두두두두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잘 들어가는 피부는 거의 100% 착색이 다 됩니다. 두피. 색소가 조금 많이 들어요. 근데 시술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한 3시간 찔러야 될 거를 색소를 조금 더 써서 시간을 단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 전체를 냈을 때 한 3컵 사용을 합니다. 스포이드로 짜서 색소컵에 한 3컵 가득. 이분은 두피가 굉장히 하얗죠. 이거 원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지. 아, 맞아. 이분이 옆에 분하고 같이 SMP를 하는데 사적인 대화를 너무 이분할 때 해가지고 음성을 없앴네요. 일반적으로는 연고를 안 바르고 들어가거든요. 연고를 안 바르고 들어가는데 좀 예민한 분들은 발라줘도 상관은 없어요. 1차 연고 바르고 그냥 한 15분 있다가 닦아내면서 이제 하시면 돼요. 되게 하얗죠, 두피가. 이분도 옆에 분이 SMP를 1회차 하신 거 보고 어두워진 걸 보고 소개로 오신 분이에요. 그 패밀리들 많대요. 그 주변에. 이렇게 여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전체 하는 분도 계시지만 부분적으로 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르마 추가 정수리 이렇게 대부분 많이 하세요. 그럼 견적이 한 150에서 250, 200 정도 사이 나옵니다. 아웃사이드 니들. 사선으로 한번 했으면 가로로 섹션을 따서 한 번 더 지나가 주시면 돼요. 2회차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숙달이 되면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시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두 번 지나가는데 지금 6분? 5분, 6분? 이렇게밖에 안 걸리니까. 자, 오토 기능으로 지금 3피 니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뚱뚱이 핸드피스죠. 퀵 3피, 퀵 SMP 3피 니들로 오토 기능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도트를. 바늘 길이만 조금 짧게 뺀다면 안 배우신 분들도 요 정도는 이제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분은 잘 들어가는 분이니까. 잘 들어가는 분이니까 오토로 해도 다 남는 분이에요. 아까 했던 그분은 오토로 하면 오토로 그냥 3피 니들로 했을 때는 거의 안 남습니다. 작업을 암만 많이 해도 그냥 다 빠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 네. 뚱뚱이 핸드피스로 하는 그 오토는 여기 3P로 들어가는 거는 각도를 굳이 막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시죠? 예. 네. 1부 때 오신 원장님이 지난번에 이제 무료 세미나 듣고 가셔가지고 바로 다음날 손님한테 입술을 시술을 미라클 플러스 니들로 하고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대박이라고. 너무 빠르게, 본인이 입술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인데 너무 빠르게 잘 들어가서 너무 기분 좋아서 저희한테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1부 때 오셨었어요. 대박이라고. 응.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이 머신은 정말 원장님들이 시술을 되게 편하게 해주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 SMP 색소 같은 경우에는 푸르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배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 푸르거나, 그러니까 어떤 원장님은 지금 1부에 오신 원장님이 S&P를 배우셨는데 한 가지의 색소래요. 한 가지의 색소인데 푸르게 남아서 그걸 사용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저는 알거든요. 아는데 원장님들이 만약에 오토로 사용을 하실 때 501번이 가장 진한 색, 502번이 그 다음 진한 색, 503번이 그 다음 진한 색, 그 제일 연한 색이죠. 501번이 가장 진한 색. 그럼 1차 시술 오셨을 때는 503번과 206번을 배합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2차부터는 두피 컬러에 따라서, 모발 컬러에 따라서 배합률이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점점 진하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네. 그거는 기본적인 배합률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실수를 안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503번 7, 206번 3 또는 503번 6, 206번 4, 여자분은 반대. 뭐 똑같이 해도 되는 분이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컬러가 좀 밝다면 반대로 섞어서 1차 시술을 들어가 보면 데미지 없이 컬러는 괜찮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3차 시술은 확인을 하고 이제 배합률을 다르게 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거는 전통 교육에서 이제 모발을 보면서 이제 제가 설명 드리는 부분이라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원장님들이 한번 그렇게 써보시면 어떤 실패는 없을 거예요. 오토로 들어가도. 이 오토 3P, 그 킥 3P 니들로 이제 오토 기능 사용할 때는 가장 빠른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느슨하게 하셔야 됩니다. 12, 레드 12 정도의 속도로 하시면 이 점의 간격이 한 0.5cm 정도의 간격으로 벌어져요. 롤링을 했을 때. 그러면 고무판에만 조금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해봐도 원장님들이 이 정도의 점의 넓이 같으면 뭉치거나 실수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굉장히 고르게 도트가 쫙 찍힙니다. 앞쪽 할 때는 1P로 바꾸셔야 돼요. 아웃사이드 쪽. 여기는 제가 지금 수압으로
수압 5톤가? 아니요. 날씬이에요. 일반 핸드피스인데 제가 스테이를 설정했는지 지금 소리가 안 나와서 이날 하도 많이 해가지고 시술을 스테이를 설정을 했는지 수압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천천히 찍는 거 보니까 스테이를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리듬을 타는 거 보니까 스테이를 설정을 한 것 같네요. 하얀색 표시 보이죠?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일자로 들어가고 정수리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금액이 한 18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원장님들이 이거 그 SMP를 안 배우셨던 분들도 SMP를 하잖아요. 만약에 오토로 하다 보면 아, 이 시장이 굉장히 크구나 해서 정식 교육을 받고 싶으실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리고 생장술입니다. 생장술과 MTS.
가지로 반영구 핸드피스, 자켓 핸드피스 꽂고요. MTS 모드에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실 때 15 정도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자, MTS를 시행을 할 때는 클렌징을 마친 다음에 토너도 피부 정돈을 시킨 다음에 고객에게 맞는 앰플을 투여를 하시고요. 자, 니들은 원하시는 길이만큼 나오게 되는데요. 0.25 정도만 빼도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참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빼서 법적으로 미용인이 사용할 수 있는 니들 길이에요. 그냥 하는데 보통 근데 조금 못 참는 분이나 아니면 좀 예민하신 분들은 1차 연고를 살짝 도포했다가 15분 정도 뒤에 하셔도 되고 아예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이다. 랩핑하면 아예 통증이 없어요. 랩핑했다가 15분 뒤에 물로 한번 씻어내고 아니면 해면으로 다 닦아낸 다음에 하시면 되죠. 저는 길이를 조금 길게 빼기 때문에 길게 빼면 모공에는 효과가 더 좋아요. 손님한테는 그렇게 하진 않지만 저한테 할 때는 조금 네, 재생력 짱입니다. 그리고 모공 축소 짱이고 잔주름 다 없어져요. 진짜로 피부가 뺀질뺀질해져. 니들 있죠? MTS 전용 니들이 따로 있어요. 우리 머신에 해당하는 그 니들만 있으면 우리는 피부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피부관리실에서 계속 시행하고 있던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제품은 원장님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희는 이제 라이콘 대구 지사잖아요. 그 라이콘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라이콘에도 스킨케어 제품 라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라이콘의 제모민 리페어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리페어 프로그램을 이 기능을 저희는 기계로 하죠. 거기 안에서는 원래는 롤러로 합니다. 일회용 롤러. 롤러를 한번 쓰고 걔도 폐기해야 돼요. 몇천 원인데 쓰고 폐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저렴하면서 편하죠. 그래서 저희 피부 관리 실장님도 원래 반영구 하는 애가 아니에요.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 실장님이 기계를 한 대 갖고 가서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니들로, MTS 전용 니들로 피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후 처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리페어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오프라인 교육도 있지만 온라인 교육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클렌징부터 어떤 제품, 어떤 성분 다 들어가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더제이비 아카데미 홍보원장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 오프라인 강의보다 반 가격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서 원장님들이 샵에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제품 뭐 판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 이제 다 세미나 형식으로 다 이제 진행된 강의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그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시고 샵에 전문적으로 도입을 하시면 제모민 라인 제품들도 다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샵가로. 샵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쇼핑몰에도 인증만 되시면 사업자 인증만 되시면 구매가 가능하니까 그 제품 세팅 딱 하셔서 사후 관리는 지금 끝나면 앰플 한 번 더 도포를 하죠. 앰플 도포한 다음에 시카팩이라고 있어요. 마데카 식신 성분이 들어간 재생시키는 시트팩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붙이고 또 모델링을 얹어주고 그 다음에 오메가 라이트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하나를 더 만드실 수가 있죠. 원장님들이 피부 관리를 굳이 안 하시더라도 요 정도 셀프 세안 시키면 되거든요. 손님한테 리페어 관리 하시는 분들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회씩 티켓팅을 하십니다. 금액은 보통 6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뭐 관리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 상이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술을 금액을 받고 1시간
걸려요. 1시간 팩까지. 그러니까 괜찮죠, 관리가. 이게 니들 단가가 훨씬 저렴할 거예요. 이거 일회용으로 쓰시는 게. 아니요, 일주일에 한번 하죠. 예, 네, 일주일에 한번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재생 관리를 한 두 번 정도 넣어드려요. 그러니까 리페어 프로그램을 한 8번, 아니면 10회 끊고 플러스 2회를 일반 재생 관리 프로그램을 넣어서 쉬어가는 단계. 예, 그렇게 해서 한 4회 하고 재생관리, 그 다음에 4회 하고 재생관리, 뭐 나머지 2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진짜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피부과에서도 이 시술을 가장 추천을 해요. 그 모공에는, 모공과 주름에는. 저도 모공 엄청 넓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눈 밑에 제가 예전에 흉터가 되게 심했었어요. 우리 옛날 사진만 봐도 거기는 되게 깊더라고. 우리 그때 같이 일했을 때 사진만 봐도. 근데 제가 여기를 이 리페어 프로그램 이 MTS를 많이 했어요. 여기 이만큼 찢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꾸며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눈 안쪽 그 눈물샘까지, 눈물샘 바로 옆까지 찢어져서 20살 때 다쳤는데 그 흉터가 되게 진하게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MTS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차올라왔고 제가 콤보가 있었습니다. 원장님들은 지금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콤보가 있었어요. 콤보가 있고 한 5년 전 사진만 봐도 그게 확연히 움푹움푹 파인 게 표시가 나는데 지금 거의 티 안 날 정도로 그 흉터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은 그리고 이제 미용인들한테 시술이 허가된 바늘 길이가 0.25이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불법 아니고요. 합법적으로 샵에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게 가정용이에요. 가정용, 셀프로도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목을 하시면 샵 매출 상승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세팅이 다 돼 있고, 그죠? 네. 지금 5분 정도 쉬었다가 원장님들 퀵 3피 니들하고 우리 아웃사이드랑 그 센터 니들 꽂아서 고무판에 롤링을 한번